빠방하이 꽉해 전세계 귀신 특집 재밌게 보셨나요? 자꾸 공포 유튜버가 돼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좀 더 적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태국까지 살펴보고 나니 아프리카에도 유령이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아프리카에도 귀신이랑 요괴가 많습니다. 그것도 원시 부족에서 끔찍하게 죽은 유령들이 많아서 아주 지독하다고 하죠. 오늘 탈탈 털어보자고요. 소름 돋는 아프리카 요괴 탑5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는 사파리, 아마존, 그리고 거기에 사는 원시 부족들인데요. 잘 모르는 세계이다 보니 처음 보면 무서운 생각까지 들죠. 호전적인 원시 부족들은 보자마자 화살을 쏘거나 죽이려 해 취재 갔다가 변을 당한 기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문명과 떨어져 있는 원시 부족들은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부족의 무서운 의식으로 태어나게 된 요괴가 있습니다. 이마에는 엄청나게 큰 못이 박혀있고 아주 기다란 손가락을 가진 요괴인 티콜로쉐, 흔히 알고 있는 고블린 의 외형과 비슷해서 멀리서 보면 유인원과 착각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비주얼은 생각보다 더 끔찍합니다. 머리엔 대못이 박혀있고 눈은 실로 꼬매져 있죠. 볼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티콜로쉐는 고대 마녀가 시체의 원혼을 불어넣어 다시 부활시킨 요괴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비주얼을 가지게 된 이유도 마녀의 의식 때문인데요. 두개골 이마 정중앙에 마녀의 주문이 깃든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이죠. 이마에 못을 박는 이유는 이 요괴를 쉽게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의식을 치르는가? 과거 부족들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적진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적군의 영혼을 훔쳐오라는 지시를 한다고 하죠. 저주도 내릴 줄 알아서 만약 저주를 내린다면 농작물의 정체불명의 피가 나오고 그걸 먹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접촉만 해도 병에 걸려 죽을 정도로 무서운 요괴라는 거. 아프리카 쪽에서 워낙 유명한 요괴이다 보니 각 지역별로 구전되는 바는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장난기가 매우 많은 요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침대 밑에 숨어있다 늦은 밤 잠들었을 때 습격을 한다고 하죠. 이 무지막지한 요괴는 조약돌을 삼키면 몸을 투명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타겟이 되면 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침대 밑을 벽돌로 막아놓으면 못 들어온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미신은 꽤나 유명해 일부 부족들은 현재까지도 침대 밑에 벽돌을 둔다고 합니다. 역시 먼 나라 윗나라 아프리카 5위부터 너무 세네요. 여름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모기 한 마리 들어오면 미쳐버리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존 모기는 독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수도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식사시간은 단 1초로 피를 빠는 속도도 엄청나다고 하죠. 게다가 청바지까지 뚫어버리니 아마존간 사람들은 아나콘다보다 모기를 더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 모기에 물릴 경우 온갖 합병증에 출혈을 보이다가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강력한 모기들로부터 생겨난 요괴가 있었으니 바로 흡혈 요괴 엣지입니다. 엣지는 보통 반딧불이나 딱정벌레의 모습인데요. 밤이 오면 몸에서 불빛을 내며 피를 빨아먹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하죠. 특히 서아프리카의 부족은 엣지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엣지에게 물리면 무슨 짓을 해도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기 때문인데요. 엣지에게 물린 사람은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히며 점점 미쳐가 주위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영매들이 온갖 주술과 물약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죠. 엣지의 괴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은 13세기경 가나 토고 등의 열대지방 연안을 강타한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옵니다. 이 지독한 요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어린아이의 피. 집안에 아주 작은 틈 사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데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더욱 두려워했다고 하죠.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요괴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바로 키시. 키시는 아프리카 전설 속 악마로 앞모습은 누구나 반할 매력적인 외모의 남자이지만 뒷모습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하이에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얼굴과 목소리로 여성들을 유혹해 잡아먹는다고 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까 아나콘다보다 모기가 더 무섭다고 했죠? 모기는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아나콘다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인데요. 아나콘다가 조금 드물 뿐이지 뱀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 보니 뱀 요괴도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뱀 요괴는 그루츠랑. 그루츠랑은 매우 기괴한 비주얼로 몸통은 거대한 뱀이지만 얼굴은 코끼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괴는 다이아몬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눈에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것은 물론 다이아몬드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죠. 주변에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그루츠랑 없을 때 구덩이 발견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예로부터 이 구덩이를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피해야 한다고 하죠. 그루츠랑의 다이아몬드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루츠랑과 눈만 마주쳐도 끔찍한 저주에 걸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요괴를 만난다고 꼭 죽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루츠랑이 좋아할 만한 보석을 바치면 벗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마음에 드는 보석을 바친다면 기분이 좋아 순순히 풀어준다고 하죠. 그루츠랑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뱀요괴 인카냠바. 남아프리카 전설에 나오는 육식뱀으로 길이가 무려 7.6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카냠바를 특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요괴가 수해를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고대 전설에 따르면 날씨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 폭풍을 일으킨다고 하죠. 특히 짝짓기 시기가 다가오면 그 주변은 폭풍과 태풍으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무려 짝짓기라니. 두 마리인 것도 놀라운데 후폭풍은 더 놀랍네요. 빠방이들은 흡혈귀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독특한 흡혈귀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포보바와. 포보바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근 펜바섬의 요괴로 외눈박이 박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살색의 거친 피부 가죽에 날개를 접고 있는 모습은 사람을 연상케 해 매우 기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격은 더 기괴한데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요괴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걸로 소문이 자자하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온 요괴로 유명 합니다.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늘 미소 짓는 이유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걸 즐기기 때문이라고. 포보바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어두운 굴 안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깊은 밤이 되면 악행을 시작합니다. 다른 요괴처럼 직접 해치기보다는 서로 다투게 파멸로 이끄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파멸해가는 것을 보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해치는 것보다 더 사악한 요괴네요. 둘째, 아사사본삼. 이 요괴는 서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무늘보와 비슷한 형상으로 어둡고 음산한 정글숲에 숨어 지낸다고 하죠. 아주 긴 팔다리와 갈고리를 가지고 있어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 쉽게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 요괴는 나무 위에서 지내다가 사람을 발견하면 잽싸게 낚아채는데요. 바로 죽이지 않고 피를 음미하며 천천히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게 날카롭고 긴 갈고리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죠. 얘네들 보니 드라큘라가 착해 보일 지경이네요. 전설의 포켓몬인 썬더. 가장 먼저 등장한 전설의 포켓몬 중 하나로 천둥 번개가 주속성인 포켓몬이죠. 이런 썬더의 모티브는 천둥새인 인푼두루입니다. 인푼두루는 빛나는 새라는 뜻으로 코끼리를 한 입에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하는데요. 작은 마을 정도는 날갯짓 한 번에 몰락시킬 수 있다고 하죠. 옛 원주민들은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친다면 마을을 빠르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인푼두루와 관련된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길을 걷다 푸른색 알을 주운 한 남자. 이 알을 주운 이유로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되는데요. 이 알이 자신을 구원해줬다고 생각해 애지중지 아껴왔다고 하죠. 하지만 마을에는 원인 모를 역병이나 돌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맙니다. 남자 또한 감정 따윈 없는 요괴로 변했고 푸른색의 알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말죠.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인푼두루의 알. 이 알은 인간과 가축을 병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옛 원주민들은 유능한 주술사의 힘으로 알의 위치를 파악해 재앙을 막았다고 합니다. 인푼두루는 마녀의 조력자로도 불리는데요. 옛 마녀들은 인푼두루의 원천을 깨뚫고 있어 번개를 일으키는 주술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인푼두루의 지방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으며 삼키면 미래를 엿볼 수도 있다고 하죠. 또한 인푼두루의 피는 어떠한 물체의 위치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녀들은 이런 인푼두루를 이용해 여신으로 불리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왠지 엑스맨의 스톰이 떠오르네요. 참 생소하면서도 신기했던 아프리카 요괴들. 파악하면서 잔인한 요괴가 많아서 놀랐네요. 세상은 넓고 요괴는 많다. 다음엔 어떤 나라를 해볼까요? 마무리. 아직 소름돋는 태국 귀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크셔텔이요?